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쇼피파이, 펠로톤 인터랙티브.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증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우려감과 함께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지수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29% 상승했고 S&P 500은 0.03%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58%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도 오늘 0.7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4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가 0.65%,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48%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한 3개 섹터 현황을 살펴보면 IT가 1.0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산업재가 0.31%, 소재가 0.13%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늘 $52,000를 돌파했는데요. 관련된 주식들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5.2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소매은행인 웰스파고, 가축 및 농장비 소매업체인 트랙터 서플라이, 식음료 업체인 크래프트하인즈,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 건축 및 전력 솔루션 업체인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 차량 정비 업체인 어드밴스 오토파츠, 그리고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과 웰스파고 그리고 크래프트하인즈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제품 유통업체인 헨리쉐인이 8.0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광통신장비업체인 IPG 포토닉스, 의류업체인 PVH, 뱅킹서비스업체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전기장비업체인 트림블, 중장비대여업체인 유나이티드 렌탈, PC 및 프린터 업체인 HP, 산업용 장비 업체인 포티브,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그리고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1.76% 하락했는데요. 웨드부시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전기차 파트너십을 발표할 확률이 85%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175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020 회계년도 4분기에 보유 중이던 동사의 주식 6%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분기 연속 매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플 주식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포트에서 애플의 비중은 47.77%였는데 4분기에 일부 매각하면서 43.61%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44% 상승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용 엑스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하도록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존.com은 1.21%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이 동사의 광고 사업 부문 성장세가 낙관적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600에서 $3,7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오늘 0.38% 상승했는데요. 룹캐피탈이
동사의 2020 회계연도 4분기 디지털 광고 플랫폼 전반에 강력한 회복 모멘텀을 발견했다고 전했고요. 이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895달러에서 2,5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은 0.15% 하락했습니다. 룹캐피탈이 동사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따른 분사 시에 투자 가치가 재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30달러에서 3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구글이 호주 최대 언론사인 세븐웨스트 미디어와 연간 3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60억 원 정도의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동사 매체를 통해 뉴스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알파벳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0.24% 상승했습니다. 배진가가 지난 10년간 전기차 매출보다 비트코인 매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한 3만 달러 내외로 비트코인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일 5만 달러를 상회했고 또 오늘은 5만 2천 달러를 상회한 비트코인을 현재 10억 달러어치 매입했다고 밝힌 테슬라는 이에 따른 이익이 3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매출에 따른 이익은 2020년부터 실현되었기 때문에 2020년 순이익인 7억 2,100만 달러보다 이번 비트코인 매입을 통한 수익이 훨씬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빅6의 장외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은 0.02%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7% 하락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0.1% 추가 상승 중이고 알파벳도 0.08%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0.1% 그리고 0.4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오늘 5.2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VZ이고요. 2020 회계연도 4분기 버크셔 해서웨이가 동사의 지분을 확대했는데요. 2020년 통틀어서 약 85억 달러 규모의 동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 함께 비중을 확대한 쉐브론과 마시앤 맥레런 등이 주가가 상승했고요. 쉐브론은 3%, 마시앤 맥레런도 2.78% 상승했고 보유 비중을 유지한 웰스파고는 규제 당국의 규제 해제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에브비가 2.04% 상승했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도 1.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시간 외 마감 후에도 0.28%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의료용품 유통업체인 헨리쉐인은 오늘 8.0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HSIC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고 EPS는 3.1%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개인 보호 장비와 검사 장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5%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백신과 치료제 보급 이후에는 이러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8% 넘게 하락했고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쇼피파이가 오늘 3.3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HOP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6% 급증했고요. 반면 EPS는 14% 감소하면서 물론 전망치는 모두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에 주가는 3%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사 업체인 애쉬도 오늘 2.59% 하락했고요. 쇼피파이는 장마감 후에도 0.07%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물제약 업체인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가 오늘 18.77%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VIR이고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항체 연구 제휴를 했는데 이를 확대해서 코로나19 외에 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 가까이 급등했고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동종업체인 이노파마슈티컬즈가 11.5% 상승한 반면 모더나는 0.9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독형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오늘 4.56%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PTON이고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급증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에 비대면 수혜주들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아거스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5%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또한 웨드부시가 오늘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다큐사인도 3.67% 하락했고요.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도 오늘 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장마감 후에도 0.34%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China Large Cap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1.6% 상승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49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4년 10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43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메이투안으로 11.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배달 서비스 플랫폼 업체죠. 장마감 후에는 0.09%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수 업종에 대한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BLOK 블럭이고요. 5.49%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3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역시 오늘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18년 1월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9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8.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1.32%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커머더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입니다.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UNG이고요. 1.8%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근월물 선물과 천연가스 수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4월 US 커머더티 펀드가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3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천연가스 선물의 전체 자산의 51.9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9%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